골짜안도 앤틱하지? 응. 여기 먹을 것 같아? 이게? 김치. 무슨 김치? 무김치. 무김치 같아? 아, 그게 얼마 된 것 같아? 이게 13개월 정도 됐네. 여기는 가격이 싸잖아, 4,000원이거든? 1인분에? 오징어 집이잖아. 오징어가 엄청 올랐잖아, 작년부터. 그래서 가격 유지하기 쉽지가 않아. 이게 저거다. 이거 김치를 넣어가지고 똑같아, 모양이. 똑같은 열매야? 똑같은 통합김치네? 어. 다 익었다. 오징어 다 익었는 거 같아. 야, 면 나온다. 고맙습니다. 면이 2,000원이네. 안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그냥 인원수대로 사리가 나오나 한국 사리가. 여기가 50년 이상 됐대. 그 맛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옛날부터 그냥 지켜온 그 맛인 것 같아. 가격도 안 부담스럽고 맛도 안 부담스럽고. 단어 꽝 꺼보자. 단어는 될 것 같아. 무감 쭈꾸미 익어야 더 맛있는 거네. 국물에. 집에 그냥 오징어찌개 끓인 것 같아. 거기 칼국수 딱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네. 그래도 이 김치나 이런 것에 좀 세월의 그런 노하우가 느껴지지 않아? 여기 김치 한 번 담글 때 5톤씩 담글대. 1년에. 여보세요? 어디세요? 일단 요게 많이 빠지면 진짜 심심할 것 같아요. 약간 특징이 없어져 버려. 그치. 묵은 향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콤콤한 맛 먹고 싶을 때 또 한번 해주러 올 것 같고 막 날씨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한번 와서 먹고 싶고 막 땡기는 맛이네. 오징어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이거 한개 먹고 요 여기도 괜찮아. 참기름 맛이 나지. 참기름 넣나 보죠. 밥에다.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먹는 거 같죠. 집에서 먹는 느낌.
집에다가 엄마가 어제 끓여놓은 오징어찌개에다가 남은 밥 넣고 먹다가 약간 좀 오래된 김치랑 같이 먹었을 때 맛구만. 여기는 이제 상대가 3,000명 이상하면 대전시에서 인증을 해주거든? 여기는 3대가 30년 이상이면 3대가 50년 이상이니까 진짜 오래된 집이지. 뭐래? 김수와 분이한테 먹고 나갈게요. 정확한 표현하시네. 가자.